안녕하세요. 송파구 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 중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제249회 송파구 의회 임시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49회 송파구 의회 임시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성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산과 들이 싱그러움을 대여가는 실로구 계절 5월에 금년 들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49회 소득특별시 송파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대여하겠습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기 결정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권이 상정됐습니다. 5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했고, 재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를 거친 5가지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안성화 의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기한 제24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바로 노인복지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당장 시행 가능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불법 광고물 처리 등 마을 내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쉽게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일거리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하는 결핵균이 잠복해 있어 추가 검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안이한 보건행정과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결핵이 확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주민들의 생활권에 밀접되어 있는 곳으로 설치하든지 이동시켜서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시장 이용 고객에게 비와 햇빛 가리개 시설 현대화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방문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개통 상태의 동남로는 올해 초부터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개방해 차량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곳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지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어 울타리 설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토의와 심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어 울타리가 도시 특색과 상징을 보여주는 안전한 시설물로 도시 미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과 이념의 패권 주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나 차별도 특검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후된 아파트 수리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부족한 주차 공간까지도 견뎌내면서 재건축을 기다려야 하는 소유자들의 고통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꺾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송파구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이루어올 것이 없는 만큼 구청과 서울시청이 소유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좋은 일자리가 하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전향적인 의식 전환을 촉구합니다.